LA 한인타운의 대표적인 사무실 빌딩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퀴터블 빌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사무실 두 곳이 한꺼번에 털렸습니다. 경비에 문제가 많은 모양입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대표적인 사무실 빌딩인 에퀴터블 빌딩. 사무실에 출근했던 40대 김모 씨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늘려 있고 컵라면까지 먹다만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뭐 발로 차갖고 부셨는지 이걸 다 부셔갖고 안에 있는 파일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간밤에 괴한이 사무실에 침입해 은행 ATM 카드는 물론 체크북까지 털어 달아났습니다. 이제 카드하고 뭐 책book 같은 거, 그리고 또 이제 몽블랑 펜, 그거 이제 제가 선물 받은 거, 이제 그거 가져가고. 괴한은 같은 층또 다른 사무실에도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eah, I asked him, I said, "What are you doing here?" And he says, "Oh, I'm here with Jessica." And I says, "There's no Jessica working in his office." 경찰은 독립기념일 연휴를 노린 전문 털이범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eah, so this incident happened at 3435 Wilshire Boulevard. So during this incident, the suspect was able to get into a location through the front door, ransack the property. Yes, sometimes what that can happen is someone either utilized a lock-picking device or someone was able to get a master key to get into the location. 한 사무실 매니저는 아침 시간 달아난 용의자와 직접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어제 아침 9시쯤 빌딩의 한 직원하고 마주치자 같이 온 사람을 찾아야 한다며 제 뒤로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히 달아났습니다. 에퀴터블 사무실 입주자들은 24시간 경비를 가동한다는 대형 빌딩의 허술한 경비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